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나 방금 죽을 뻔했어. 네, 바로 거두절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수 선수와 박스 선수 4년 만에 만났습니다. 당시에 둘은 초신성으로 불리는 강자 파이터였고 둘 다 연승을 기록 중인 파이터였는데 그 경기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유지수 선수가 판정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4년이 흘러서 블랙컴뱃에서 타이틀을 걸고 만나게 되셨는데 유지수 선수 이제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컴뱃 챔피언 유지수입니다. 우선은 혜생님이 치열하게 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요. 제가 그 경기에서 맞았던 횟수가 한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인데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경기였고 이번에 경기도 역시나 압도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경기 때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진웅이 형님도 저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많이 다를 거고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많이 맞을 거야 너. 15분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수 선수를 4년 동안 쫓아다닌 박스 선수거든요. 블랙홀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정님 앞에서는 4년간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진홍이랑 하는 거 보니까 상대할 수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리에 돌아가셔서 옐로우몽키 선수한테는 아 근데 솔직히 박스 뭐가 변한지 모르겠다. 프로젝트 보니까 폼 진짜 별로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진짜인가요 유지수 선수? 일단은 1라운드에 KO 시켰다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레벨에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 블랙컴뱃 챔스리그에서 경기 뛰고 있는 익스트림 컴뱃의 레버넌트 선수 이민영 선수라고 있는데 네, 이민영 선수가 박세 선수랑 경기를 했었을 때 3라운드 내내 바닥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점은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그 오퍼를 또 받았고요. 그때 또 계약 체중이어서 선수라면 언제든지 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실력이 그게 이제 챔피언과 일반 선수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때 실력이 없어서 진 건 맞는데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에 와서 지금 다 이기고 있고 결국에 챔피언전을 제가 따냈습니다. 제 행동으로 이번에도 10월 31일까지는 유지수 선수가 챔피언이 되겠지만 그 이후 1월 1일 그 12시 지나면은 제가 챔피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벨트가 몇 갠데? 고등학생 이긴 거? 아니 중앙아시아 가서 시합 해봤어? 야 걔 나도 이기겠더라.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챔피언 벨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네, 벨트 3개 있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고 리스펙하고 있고 근데 뭐 유지 선수가 싸워서 이긴 모든 선수들을 지금의 저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저는 제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저는 현실화 시킬 거고 팬분들에게 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 선수의 승리를 이제 점치는 논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넌트 선수가 박스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레버넌트 선수가 그래플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제 그 점 때문에 대중들은 유지 선수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은데 박스 선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졌을 때 다 그래플링으로 막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시간을 좀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확신이 좀 생겼습니다. 좀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라운드 그라운드에서 백초크로 끝납니다. 구체적인데요? 두 분이서 레슬링으로 결었어요. 그런데 1초 차이로 근소하게 유지수 선수가 이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심정을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볍게 했습니다. 저는 4년 전하고 똑같더라고요. 별 다를 거 못 느꼈고 4년 전이랑 똑같이 제가 이겼죠.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연이 좀 긴 것 같아요. 우리 유지수 선수랑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그 인연 제가 제 손이 올라가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빡세 하나도 안 빡세. 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유지수 선수가 만약에 이기면은 패더급 챔피언까지 하면서 거의 벨트 수집가가 되는 건데 이 다음 행보는 생각해 주신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블랙컴뱃에서 시합에 뛰고 노출이 많이 됐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좀 유명해지고 저의 실력을 대중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저를 이제 콜아웃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저를 뒤에서 콜아웃 하고 결국에는 제 앞에서 나타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제 이름을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행보는 이제 제가 이제 라이트급 챔피언을 하고 이번에 패더급 챔피언전까지 해서 제가 챔피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 본체급인 벤터급 챔피언까지도 제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플라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라이는 이제 저의 파트너이자 동생인 바이퍼에게 예, 남겨주고 예, 세체급 통틀어서 챔피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라이급의 챔피언에 바이퍼가 오르지 못하면 또 플라이까지도 가서 뺄게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상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세희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 다음 행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패더급 방어 최대한 많이 하고, 저도 원래 벤더급 선수이기 때문에 또 벤더급 내려가서, 아 벤더급 내려가기 전에 그 레버넌트? 아 리벤지? 걔, 리벤지가 아니라 걔가 올라오면 뭐 부시던가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메인 이벤트의 주인공 박세희 선수와 유인수 선수였습니다. 유진수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